이렇게 자주 오는 애들 있죠. 수정 받았어. 저렇게 맨날 오는 애들은 그냥 안 달라고 내가 주어. 어? 보겸이 시아석 같은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진짜 충신인 건 내가 알아봐요. 저런 애들은 다 줍니다. 야, 형 방송에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붙어 있는 이런 애들한테만 주는 거지. 어? 어? 그러면서, 야, 이런 애들한테 내가 충신들한테 주는 거지, 이거. 어, 또 50개. 아, 우리 킹 오브 트롤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이시테르.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충신들한테 주는 거지. 어? 형 방송 키면은, 어? 저쪽 방송, 씨발! 여자 BJ! 어, 유시, 어, 이렇게. 어, 씨발, 여자 게스트 존나 예쁜데? 저기 가야지. 뭐라고? 메이플 누구 방송, 씨발, 큐브 200만원? 거기 가야겠다, 씨발, 까? 좋았어. 어, 인형 보기 못 보면, 어, 거기 가야지. 하면서, 어. 아, 그런 애들이 무슨 또, 아? 어. 어? 단물만 쭉쭉 빨아먹으려고. 킥뷰 받고 다른 방 바로 가자? 어. 아니. 아프리카 그거잖아. 여캠 뭐 어떤 여캠 BJ도나 오늘 어 이쁘게 입었다 가면 거기 가서 성드립 치면서 어 거기 아니 거기 가서 어 팡이랑 저랑 친해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알던 사이야. 던파할 때부터 이번에 그 탁구대회에서도 많이 만났고 친해요. 어 그리고 또 뭐지? 꼭 여자 누나들 어 여캠 누나들이 어 처음에 가서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준다. 그럼 약간 12조를 걸어. 12조나 걸다가 에라 씨발 블랙먹을 각오로 누나 가슴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몰캉몰캉 누구누구님이 강퇴당하셨습니다. 오 예스! 관심 대박 줄이고요. 자 보겸이 방송 가서 이 병신 보겸년 이 새끼는 올 때마다 똥만 싸네. 시벌년이 에이 시벌년아 키키 시벌년 어, 하면서 욕 존나 하자? 아 진짜로 이 새끼는 시발하고 올 때마다 시발 회색하면이네. 이 병신 새끼 남탓 지리고 어 하면서 어 아 진짜 이거 리얼 이거 진짜 리얼이야. 새꾸시가 맨날 듀오하자고 하고 약간 관심 종잡기가 좀 조금 있는 친구긴 한데 착해 얘가. 던파 때부터 오지 않았냐 너? 옛날부터? 아이고 한 손에 롯데건 별풍선 100개 아이고 아이시테르 어 고마워 아이시테르 진짜 우리 애청자분들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러분들 저도 뭐 사업 아이템 같은 거 하나 주시면 안됩니까? 물론 지금 돈은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만 계속 한다고 해도 이게 아 잠깐만요 일단 잠깐만요 아이고 호야 하뚜님 벌써 또 101개 아이시테르 어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닥치님도 2개 감사하고요 우리 감자깡님 감사하고요 어 아유 아르 형님 333개 형님 333개 형님 333개 아씨 뭐 저털기 아씨 한기씨 무시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삼성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좀 없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적금들 200만원 정도가 있긴 해요 솔직히 없냐 뭐 아이템 사업하고 있는 게 저도 군산대 앞에 자판기가 있긴 있어요 거짓말은 치고 150만원짜리 자판기가 있긴 합니다 자판기가 있긴 하고 약간 적금으로 모은 돈이 200만원 약간 안 되거든요 뭐 없나? 유도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저 던파할 때 던파 방송하면서 2억 썼습니다 2억 아, 저 아프리카에서 돈 번 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대두 9%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저는 없어요
밥한테 2억 써가지고. 솔직히 말하는데, 던파할 때 진짜 별풍 존나 받았잖아, 보게 막 그러시는데,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방송하려면 50만원씩 최소 쓰고, 주말에 250, 300씩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던파 때 얘기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돈 후달려가지고 방송 못 했던 적도 있어. 오늘은 분명히 돈 쓰는 컨텐츠를 해야 돼. 오늘은 분명히 돈 쓰는 컨텐츠를 하긴 해야 돼. 봉자도 까야 되고, 마일리지 작업도 해야 되고, 항아리도 좀더 까야 돼. 그래서 못캔 적도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아유, 형님은 들어야죠. 형이 항상 들어야죠. 우리 아래 형님. 아래 형님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근데 또,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고, 한 손에 요들송! 아이고, 별풍선 100개! 어우! 요들송 고마워. 아, 땡큐. 고마워, 땡큐. 고마워. 고마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다른 BJ분들, 아프리카 BJ분들 있잖아요. 보게면 화장품도 요즘 못 발라가지고 이쪽. 아르 형님, 다시 한번 200개, 형님. 오, 아이니. 아이시데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콜릿 또, 보로가지 크림 또 초콜릿 100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있었어. 근데 또,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나도 얼마 전에 아프리카 BJ분을 한명 만났어. 퀵비를 원해 형님 다시 한번 원몰타임 119개. 형님 땡큐. 고마워요. 119개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좀 다른 아프리카 BJ 분들 몇명 만나봤는데, 야, 차가 외제차 타는 분들 엄청 많더라. 아니, 이게 차를 외제차 타는 분들이 엄청 많더만. 퀵비를 원해 형님 다시 한번 112개. 11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먹방 BJ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더라고. 난 몰랐어. 아니, 나는, 난 몰랐어. 나 외제차 타는 분들, 외차도 보면 차다 있으시더라고. 나만 없긴 하는 건 같긴 했었어. 갑자기 어떤 BJ분 우리 동네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친해. 또 본다고 봤더니만은 뒤에서 빵빵거려. 봤더니만은 BMW. 놀래. 나 처음 타봤다니까. 아니, 나 옵티머스 프라임 막 변신할 것 같이 안에 탔는데 막 존나 기계처럼 생겨가지고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생겨가지고 막막 씨발 막 아니 존나 화려하더만 차가. 아니 아내가 존나 화려하더만. 그리고 내가 차 여태까지 내가 여태까지 타봤던 차 중에서 가장 좋은 차가 뭔지 아십니까? 소나타. 택시 소나타 있죠, 여러분들. EF 소나타. 진짜로. 진짜로. 아이고, 리얼. 이거 리얼이에요. 유도 아니에요. 무슨 유도를 합니까, 제가. 젊은 유튜브 그 관리자를 내가 유튜브를 솔직히 말해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그거 하면은 보겸이 식비는 나오거든요. 식비는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 애청자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하시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밥값은 나옵니다. 그건 밥값은 나오는데 이 절민스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랑 그 유튜브 질리언 있죠. 그 친구가 무슨 소고기를 먹습니까? 저 여러분들 어제 라볶이 돈까스 시켰던 거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아이 씨발 어그로 이 새끼 씨발 아까도 키프 어그로 존나 끌어 병신이 줄 거면 주던가 말 거면 말던가 이 씨발라마 주지 말던가 쇼발라마 너 방송 내가 출신이다 씨발 그래서 너 그래서 결국은 너도 키프 달라는 거잖아 이 씹새끼야 이 씨발라마 결국은 씨발라마 키프 달라는 거뇨 지금 어이 씨발라마 받아 이 개새끼야 친친질이구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아프리카 TV가 근데 이거 있잖아요. 예전부터 많이 느끼지만은 이 아프리카 TV 시스템 자체가 애청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청자여가지고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물론 모바일로는 밤에 막 왔다 갔다 하시지만 특히 PC로 오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물론 왔다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겸이 좋아서 오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다른 방송이 뭘 하든 어떤 BJ가 뭐 어디서 뭐 여성 BJ분이 뭐 탱크탑을 입고 나오든 그건 아닌가? 다 그거 보러 가나? 아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게 다 그게 있어. 자기만의 충신 애청자라고 하죠. 많이 느낀다 그거 보고 정예 부대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있어요. 옛날부터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제가 그런 애청자분들을 모으려고 이렇게 좆도 못하지만 열심히 해가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예. 도대체 환경이 고맙다. 솔직히 말해서 보겸이 좆도 못하긴 하지만, 거의 개쓰레급 실력이긴 하지만, 아이고 부왕룰님 뵙어서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감사해요. 너희 친구 환경이 또 고마워. 땡큐. 그 친구야 고맙다. 환경이 또 고마워. 또 군대 간 친구들 내가 또 챙겨주고 싶긴 한데 시내 보컬 이수라고 저격하는 새끼 중에 하나였는데 마지막 부탁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막 별풍선을 많이 쏘더라고. 듀오 한 번만 해달라고. 그 친구 군대 잘 갔나 모르겠네요. 또 한 개 고맙다 너희 친구야. 파키스탄 어부 보겸이 형 열혈 시청자입니다. 킥뷰 2일 남았습니다. 이 새끼 한 달 전 정도에 한 5일 연속으로 내 방송 오길래 킥뷰 새벽에 다시 새벽 5시 정도 내가 킥뷰를 줬어요.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 이 씨발라마. 저런 파키스탄 어부 새끼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원양어선 반년짜리 배어 태워가지고 육지에 딱 못 밟게 해야 돼. 저런 새끼들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6개월 패키지 동원 참치 배에 실어가지고 반년 동안 나가게 한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보수 없이. 보수 없이. 진짜 저런 새끼들은 보내야 됩니다. 보기만 해라님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보게 못 받을 거. 에라이 씨발 빌어먹을 놈아 존나 어리버리까네. 나도 좀 쳐달라고 씨발. 깊이 2시간 남은 내 맘을 알아. 길게 말한다. 사랑한다 김보겸. 알겠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 달라 해. 야 애들아 형 오늘 별풍 받았. 야 형 오늘 별풍도 많이 받긴 했지만은 간만에 많이 받긴 했지만은 형 퀵뷰만 지금 35장 40장 썼다. 4 4 4 16. 야 이 새끼야 별풍선 2000개씩 쐈어 임마. 2000개치 임마. 그만 달라 그래 임마. 형 지금 별풍선 2200개씩 축구로 쐈어 임마 지금 새끼야. 어? 그만 달라 그래 임마. 형도 남는 게 있어야지 임마. 어? 지금 적자 마지노선 그만 임마 새끼야.
칭찬인 감사합니다.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맞다, 잠깐만. 맞다. 그리고 내가 절대 유도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옛날부터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은, 아프리카 운영자 멸망전 해가지고 스티커템 두 달치를 받았었는데, 스티커가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저도 이제 충전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충전을 해야 돼요. 뭐야, 왜 이래? 충전을 해야 돼요. 뭐야, 왜 이래? 뭐야, 왜 이래? 야, 배부수 어떻게 쏴? 쏘는 거 어떻게 쏴? 쏘는 거 어떻게 쏴? 쏘는 거 어떻게 쏴? 그거 있잖아, 배포수 쏘는 거 어디 갔지? 한 손에 레스비 또 100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스티커 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아프리카 시스템이 좀 바뀐 것 같은데. 한 개 또 감사하고요. 우리 또 초콜릿 감사합니다. 50개. 5개야. 아이고, 킥퓨저님께서 또 다시 한번 100개를, 별풍선 100개를. 땡큐요. 어, 남캠급 BJ, 남캠급 리액션. 더럽지만. 여보세요. 내가 보겸이 방송 6년째, 뒤질래. 이제 2년 반 됐는데 뒤질라고 아가리 털기네, 씨. 형은 직접 형한테 쏘잖아. 스티커가 존나 빡세니까. 아,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한테만 있는, 여러분들만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려볼게요. 나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뭐야. 한도 초과 됐어, 벌써? 근데 이제 뭐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정색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좀 이따가 할 거니까. 그 뭐죠? 그래, 솔직히 말해서 이번 시즌이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 존나 올라가야 돼. 솔직히 말해서 인간 승리를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솔직히 안 그냐? 인간 승리를 진짜 솔직히 말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솔직히 말해서 존나 올리고 싶어. 진짜로. 골드 이상으로 플래티넘. 지금 2주 남았어요. 딱 이제 2주 반 남았는데 20일 남았죠. 아, 솔직히 말해서 인간 성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한손의 아의고님 배부상기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네 밥 먹으러 갔어? 군산, 여러분들 군산 오시면은, 군산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바로 스캔 해줄게. 한 달 스티커 값은 200만원. 정확히 220 정도? 많이 나올 때는, 달수가, 주가 좀 그렇게 땡기면은, 버티고 버티면은 이게 한 100,
24, 24. 200만 원 좀 더 들어, 스티커 가면. 부산 오시면은, 언제 오시면은, 한 손에 새꾸죠, 여러분들. 야수 오렌지 있죠, 새꾸시. 또 매니저 주니까 또 한 수 더 뜨는 거 보소. 형님, 고정 매니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짬밥 얼마나 더 먹어야 됩니까? 멀었어. 아직 안 되지. 그 와중에 한 손 더 뜨고 있네. 안 돼. 아직 짬이 안 돼, 짬이. 아까 제가 아까 전에 군산대 밥 사준다는 그 친구. 형님, 옷 할머니입니다. 옷 입고 있을게요. 아니, 옷 입지 마. 형 안 갈란다, 그냥. 형 집에서 그냥 밥 먹어라. 미안, 내가 안 간다, 그냥. 귀찮다. 다음 보자. 부들부들. 뭐, 씨발, 족 같은 새끼가 있지? 새끼가 어, 민식이 어서 와라. 민식이 어서 오고. 옷 할머나. 형 핸드폰으로 네 사진 한 장 보내봐. 형 네 와꾸는 좀 보고 나가자. 형 딱 나갔는데 네 와꾸가 존나 극혐이면 어떻게 하냐? 어? 형은 네 와꾸를 모르잖아. 네 와꾸 보자마자 존나 그러면 어떻게 해? 거부감이 혐오감이 주는 와꾸일 수도 있단 말이야, 네가. 어, 고정 매니저 도전하는 친구들 많은 건 알아, 형이 다 알지. 어, 사진 한 장 보내봐, 네 사진 한 장. 형도 어차피 지금 바로 나갈 거니까. 아이고, 군산대. 근데 형 군산대 가면 난리 나는데. 애들 다 알아봐가지고. 밥 못 먹어. 뭐, 사진 찍고, 씨발, 뭐, 사인 받고, 어? 어?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니까. 그랬으면 좋겠네 라고요. 어딜 내려줘요 또 형님. 어, PC 플러스 상품 언제 나눠주냐고요? 제가 나눠드리는 거 이틀 뒤에 월요일날 나눠드리도록 추첨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주소로 연락처 따서. 속상하다 진짜. 아,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바샤코님 안녕하세요. 밥 먹고 금방 와야죠. 도파가 원쪽지를 보내. 도파나랑 전화 통화도 하긴 해야 되는데 한국 왔다고 하더만. 뭔 쪽지, 쪽지는 개풀 조시나 이씨. 조시나 이씨. 그 밥이나 좀 먹고 그만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딜 들어가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야, 그 뭐지? 잠깐만, 지금 절민아 지금 있냐? 절민이 지금 있니? 절민이 지금 있어? 있구나. 우리 기다려봐. 그 유튜브 비번 어떻게 찾지? 유튜브 비번 어떻게 찾지? 오늘부터 바로 넘길 테니까. 어, 유튜브 메인에 왜 내 사진이 있는 사태지? 안경 써가지고 안경 쓰면 다 나같아요.
아이고, 딸기맛은 이명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백국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끊어주세요. 구글이구나. 여보세요. 절민아, 알려줄게. 아이디랑 비밀번호. 그, 좀, 꾸며놔라. 알겠지? 형이, 형도 볼 테니까. 저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이런 거 완전 기계치여가지고. 절민아,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줄게. 잘 봐라. 긴말잘 봐. 맞지? 여러분, 방송국에다가 올릴 유튜브 있잖아.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방송국에 들어갈 배너. 사진 같은 거 하나 좀 깔끔하게 좀 그려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 분 있으면은,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그려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뭐지? 문상, 2만원, 3만원. 한 3만원 들 테니까. 3만원이면, 근데 치킨, 족발값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드릴 테니까. 팬한테 좀 괜찮게 보여드리면은. 야, 이런 거 올리지 마. 아, 존나 잉여처럼 생겼네, 씨. 형키 존나 크지, 임마, 기럭제는. 이런 거좀 찍지 마! 문제 있어! 이런 것좀 올리지 마! 한 손에 칼 들고 짝불알이 물어봤거든. 매니저님, 너롤 보겸이 그입니까? 칼 들고 점점. 아, 존나 씨발. 또 벙어리까지 줬네. 아니, 짝불알이 매니저님한테 보겸 롤 보겸이 급이라고 하니까 이 새끼 점점 하다니면 벙어리까지 줬네, 개새끼. 와! 너 씨발 칼 들고 들어오기만 해봐, 이 새끼가. 어? 어? 잠깐만, 이거, 빨리 넘어가자, 이거. 잠깐만. 빨리 넘어가자, 빨리 넘어가자, 넘어가자.
여보세요 거기 누구 합주. 여러분 추천 딱 2만 개만 좀 채웁시다. 2만 개. 2만 개 1분 직전인데 2만 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다음 주 내로 해가지고 뭐 챌린저 내가 뭐 우리 집에 뭐 초대하는 방송도 할 거지만은 일단 자기가 다이아라든지 마스터 띠오 정도로 해가지고 보겜이가 컴퓨터를 어차피 저쪽 집에 있는 거 있죠. 쫓겨난 집에 있는 거 가져올 거란 말이야. 방송 안 할 때 나를 우리 집에서 게임도 하고 나 좀 가르쳐 줄 사람 있냐? 자기 M창 인생. 자, 좀 날 진짜 가르쳐 줄 마스터 티어 정도 급으로 해가지고 올라운더에서 나한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뭐 방송 출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비즈니스 좀 부담스럽지 내가. 뭐 기본적인 뭐 들기관이라든지 어떤 개념이 돼 있는지. 어? 다이아 오는 안 되나요 형? 안, 다이아 오는 저한테 동급이라서 나한테 배울 게 없어. 있으면은 알겠어 카레 알겠어. 아니 있으면은 그거나 좀 한번 해보려고. 금방 올 거야. 녹방 한 몇 개만 들고 갔다 올게. 아니면은 진짜 이거 좀 배우는 것도 괜찮아. 금방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군산대에 있는 그 걸베이 새끼 한 명 밥 먹이고 오겠습니다. 저도 먹고요. 녹방 하나만 틀고 한 두세 개만 틀고 금방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새벽에 울고 이건 거의 트롤이었다 아무리 봐도. 이 일밀이야 형방송 자주 와라 임마. 롤이 군대. 야. 이즈리얼 레전드판 존나 많은데. 기다리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한 3개 정도만 들고 갔다 올게요. 감사드립니다. 야 밥 먹으러 군산대 가려고요. 귀혜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USB가 왜 이렇게 군형에 안 들어가? 군형에 씨발 안 들어가냐. 군형이 안 들어가. 군형. 네 개 정도만 딱 틀면 돼. 시간 다 온다. 확실히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미니언. 너나 잘해. 내가 알아서 하니. 집에 갔다 온다. 대기하고 있어. 게임 터진 거지. 우리가 야관이 중요한 챔프 해가지고 무색해. 아, 판만 가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쟤도 이 소리 없었지 않냐? 생겼냐? 예, 금지된 그림자가 승리한다. 내 그림자 정도면. 추천 내가 늦게 켰어요 방송을. 너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예,